안녕하세요, 또라네 풍요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요. 장마가 온다고 해서 쉬려나 했더니 쉴 사이도 없이 날씨가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에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는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안에 영상을 거의 한 40개 정도는 올린 것 같아요. 제 영상을 한번 되돌려 보았습니다. 볼품없는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지우지 않고 맨 처음 시작이 있기 때문에 나중도 있다고 생각하고 맨 처음 것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상도 그렇고 또 제일 제 귀에 거슬리는 것이 제 음성이에요. 마이크를 구입하게 됐답니다. 젊은 분들이 언박싱에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뭘 언박싱? 복싱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지? 이렇게 무식한 60대 초보 유튜버랍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구매한 상품에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을 일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유튜버들을 조금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언박싱 영상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마이크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택배를 배송받은 지는 며칠 되는데 이 언박싱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참고 있었답니다. 짠! 이렇게 호박에 잘 싸서 나왔네요.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이 초보 유튜브에게 딱 필요하다는 이 마이크를 리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냥 질렀습니다. 가격은 꽤 많아요. 거의 30만은 조금 못 갔어요. 29만 5천 원인가 아마 주고 산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슈어 MV88 비디오 킷입니다. 아마 마이크 이런 쪽으로는 좀 유명한 브랜드 같아요. 이렇게 보정서도 들어있고요. 이거는 제가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마이크. 우와, 너무 귀엽네요. 그다지 많은 무게는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품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 홀더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선. 이것도 케이블선이 있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동영상에서 보기에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두 가지 용도에서 쓸 수 있는 케이블 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삼각대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면서
아, 이게 홀더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이거는 아마 마이크를 꽂는 것 같아요. 이거 뺄 수 있는 건지? 이게 빠집니다. 아마도 뭔가? 이거는 어떤 기능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 혹시 뺀 건 아니겠죠? 이렇게 넣어봐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제가 사용 설명서를 보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서 이 영상 이후에 슈어 MV88 비디오 킷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좋은 음질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를 찍을 때 삼각대는 좀 길었는데 이거는 딱 손잡이 촉감도 좋고 휴대하기가 아주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동영상에 보니까 뭐 카페 이런 데서도 찍는다고 하는데 저도 친구들 만날 때 카페에서 친구들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투자를 하니까 좋긴 좋네요. 기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답을 할지 문제입니다. 그거를 공부해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부하고 올게요.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잘 봤더니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셀카를 할 때는 요런 모드로 또 양쪽 인터뷰 할 때는 요런 모드로 이게 마이크가 요렇게 들어가도록 이제 저는 거의 1인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그냥 요렇게 돌린 거를 여기다 요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나사를 조여주면은 이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이크는 이렇게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기스가 나면 어떡하나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근데 잘 안 들어. 망가지면 어떡하지? 힘줘서 약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거 들어갈 때 좀 겁나네요. 망가질까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핸드폰은 안 쓰는 거 여기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맞거든요. 이게 딱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늘려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잠가 줘야지 된대요. 이렇게 됐고요. 요거 선도 한번 제가 선도 일단 제가 설치하는 방법만 한번 이게 여기다가 넣는 건지 여긴가? 여기 아닌가? 아니면 또 이걸로 해보면 되죠. 아이폰하고 또 갤럭시하고 이게 두 가지 겸용이라 이 선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들어가나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꽂고
핸드폰에 이렇게 꽂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선이 좀 거쳐서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마이크 앱을 깔아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하는 방법까지만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초보 티를 벗어났나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많은 60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